요거는 프레임이 기본 다이와 서포 스탠드보다 두껍고, 그리고 보면은 단단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죠.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얘 자체가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튼튼한 프레임을 원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이 방울이잖아요. 방울. 방울이 안 울려갖고 돌아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유럽형 쓰다가 낚시 재미없다 막 그 다시 스탠드로 다시 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원투하면서 이 방울 흔들리는 거에 대한 이게 딸랑딸랑 그래 탁 쳐다보는 이 순간에 그 맛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얘가 방울이 이렇게 입질이 오면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노토 그 서프 스탠드의 장점인 요 컵받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컵받침을 내가 이제 해변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 컵받침을 옆에서 얘를 해갖고 이렇게 올리고, 저희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스탠드 나 뭐 쓰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다이와 스탠드를 사라. 다이와 서프 스탠드를 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높이 하는 걸 원하시면 요렇게 서프 스탠드 이렇게 튜닝을 하는 밑에다가 보조 스탠드를 하는 거를 같이 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그거를 만족할 만한 스탠드가 나왔다. 지금 이노토 이제 공방 왔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저희 원래 쓰던 거 지금 이제 쭉 있는데, 새로운 뭐 신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드렸고, 보니까 이제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 이노토 사장님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이걸 만드는 거는 욕심이 있어갖고, 솔직히 그동안에 이제 보조 스탠드를 했는데, 스탠드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두 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자, 이게 이제 기본 모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거하고 다이와 거하고는 세워놓으면 요거는 이제 다 뽑았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네네네. 갖고 계시면은. 네. 길이가 이게 2m 한 6cm 나옵니다. 아, 이 정도로 나와요. 예. 이 정도로 나와요. 어. 예. 이게 처음에 이걸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네. 너무 길어서 이따가 줄여보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나와요. 엄청 크네. 제 키가 뭐 190처럼 보이시지만 178이니까 180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위에 있네요. 여기다 세우면은 딱 멋지네요.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두 분이 이제 이걸 일반 이제 우리 다이아 거 쓰시면서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까딱거리는 거. 예. 아, 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걸 조정합니다. 아. 이렇게 펴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갖고 잠그면은 각도를 안 움직입니다. 아, 각도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네. 뒤에도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뒤쪽으로. 뒤에도 요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하면은 여기 쩍볼 없어도 이게 뒤로 이게 안 넘어져요. 삽각이. 이걸로 해서. 네네네네. 예, 그래서 딱 고정해놓고 조이시면 돼요. 아, 네네네. 예,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타가서 탁탁 맞게 딸깍.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열었을 때,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감각적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충분히 넓게. 이게 벌어집니다. 예, 안정감이 있죠. 뒤에도 지금 조금 조였는데 요거를 이렇게 더하면 더 벌어집니다. 더하면은 더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바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조절하는. 예. 바닥이 만약에 저쪽에 뭐 땅이야, 돌이 뭐 그러면 낭떨어져. 그럼 좁혀서. 그렇죠. 서로 좁혀서 쓰면 돼요. 여기다 어신감은 여기다 꽂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어신감지. 사이즈고. 예. 예. 그러네요. 그 이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아, 이제 이거를 안정감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요 몸체나 요 플라스틱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3D 프린터로 국내 최초고 아마 이렇게 한 데가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할 수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거, 저 끝에 있는 거, 아니, 저 회색. 아, 네, 그러네요. 예, 요거는
이제 혹시 장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대편성하실 때.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 위에 여기 볼트가 세 개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임의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 알루미늄만 여기에 장착을 해서 그렇죠. 요번에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요걸 좀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름. 나연 아니네. 네임명을 각인이 가야 그런 거 투 칼라로 해줬어요. 이거는 도난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분실될 염려가 없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라연님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렇죠. 까딱까딱. 그게 거. 해결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됐냐면은 요거 보시면은. 한번 여기서 움직여 보세요. 이쪽에서. 그러네. 튼튼하네. 한번 쫙 눌러 보세요. 한쪽으로만. 까딱까딱 안 나네요. 예, 그렇죠. 원래는 이게 까딱까딱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골이 이 파이프에 골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골 쪽을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이게 맞게. 맞춰서 전에는 그 골이 없어서 그래서 돌아갔지. 꽉 조였는데 있는 힘껏 지금은 살짝만 조여도 전혀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홈에 딱 맞아가지고 이게 까딱까딱하게 없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식 제품 지금 출시하는 거? 이건 정식이에요. 그러면 가격 그러면 설명을 가격은 저희가 이게 워낙 이게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요거 기본 제품 요거 풀 세트로는 16만 원 잡았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요 가로바는 요거는 기존 거 쓸 수 있거든요. 요거만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제외하고 요 스탠드만 13만 원 책정했습니다. 13만 원.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필요하면 16만 원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무게추를 그러면 어디 하는 게 좋을까요? 무게추는 요 뒤에다 끈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면 돼요. 저걸로? 비누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무게추 끈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기존에 저희가 그 백사장에서 서프 스탠드를 설치해서 이렇게 보조 스탠드에 거치를 해놓고 낚시를 하다가 돌풍이 불면 자빠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희도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제품은 바람 웬만 뭐 태풍이 불어도 이 무게추 여기 무게추만 좀 딱 고정을 해주면 되게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한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나사 플라스 그러니까 저기 알루미늄 파이프가 여기까지 옵니다. 안정적으로 끝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에폭시를 다 부어서 아주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 닿기 때문에 그렇지. 다이아는 이 플라스틱이 여기 부러지잖아요. 그치. 거기가 부러지죠. 그걸 방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여기 원형에 여기 딱 맞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됩니다. 게 없죠. 이게 유격이 있으면 흔들릴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안 움직이는구나. 아주 좀 디테일하게 이걸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프린팅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시간이 많이 차지하게 되죠. 노하운 거죠. 그 뒤에는 요걸 좀 두껍게 해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무게추를 걸더라도 그치, 안정감 있고 수 있게. 그다음에 훼손이 안 되게 그렇지 왜냐면 이게 얇으면 그 무게추를 달 때 이게 부러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걸 두껍게 해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신 거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 세 군데는 그치. 25mm 요 나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서 튜닝을 아까 봤듯이 튜닝을 하든지 여기서 후레쉬를 여기서 올려서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 받침대를. 얘는 그냥 구멍만 있는 거지 실제로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신 활용을. 거야. 일부러 이제 튜닝할 때 쓰라고. 아까 이용자가 튜닝하시라고. 그거 어디 있지? 장어 그거? 알겠네. 이거 아까 이거 위에서 안 보였지만 보면 이거는 그럼 저거 빼서 키우는 그러니까 걸 어떻게 키우는 건지를 좀 봐야지. 요거는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임시로 지금 한 건데 임시. 그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로.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이 간격을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알리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얘는 인치이고 이게 굵어요. 그래서 요 브라켓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끼고 여기가 M5거든요. 5m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5mm가 여기 들어가기 맞겠죠. 때문에 여기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본인이 한 8대라고 짓다 그러면 8대로 이제 딱 맞출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얘랑 얘를 그럼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는 2차로. 2차로. 예. 지금은 우선 이제 기본 제품만 판매하고 요거는 조금 더 연구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겁니다. 개량해서. 이거는 장화하시는 분들 이거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제품 만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개량 중이시니까. 자, 어쨌든 이 이노토에서 지금 튼튼하고 안정적인 스탠드가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노토 고마 여기 명함 띄워드릴게요. 여기다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낚시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또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